이슈가 되고 있는 임창정 씨. 네. 재물운. 재물운. 좀 어때요, 이 사람? 이분의 사주로 봤을 때는 초년 고생 중년에도 노력하고 고생하고 말년이 편하라는 게 들어있거든요. 왜냐하면 가을에 곡식을 다 추수하고 저장 창고에 넣는 시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금전이 떨어지지는 않는데 굴곡은 있어요. 파하는 경우가 인생에서 보면 세, 네 번을 와요. 돈을 많이 끌어모았다가 나가는 운, 그게 들어와요. 근데 구사일생처럼요.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는 분이에요.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분. 그래서 금전은 끊어지지는 않지만 손해가 있다면 그걸 또 채우는 분이에요. 뭘 해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하는 일의 분야에서도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두세 개를 뭔가를 두세 가지를 하시더라도요. 꾸준히 벌어들이시는 분인데 지금의 운으로 보면은요. 운기가 별로 좋지는 않다. 향후 2, 3년까지도 크게 일어나지는 않는다. 하지만 좀 더 지나고 나서는요. 그때부터는 다시 또 이 사람이 상승선을 탈 수 있는 그런 운이라고 보여져요. 지금 60억을 네. 주가 뭐 이렇게 해갖고 60억을 뭐 날렸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난 몰랐어요. 아 이러고 나오고 있어요.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재물운이 끊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파하는 경우가 있다 했잖아요. 이분 사주에. 네. 그러니까 잃어버리는 게 세, 네 번의 고비가 오고 많이 벌었다가 쓸고 나가는 게 있어요. 하지만 이분은 또 일어나는 분. 뭔가를 해서라도 또 만들어내는 분이시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2, 3년 뒤에 다시 뭔가 일어난다. 2, 3년 안에는 크게 금전운이 상승하지는 않는다고 보여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 지금 막 구설도 막 같이 들어왔잖아요. 무슨 구설 들어왔지? 주식. 아, 네. 주식으로 뭐 구설. 다 몰랐어. 아니, 구설도 같이 들어왔는데 이건 네. 언제쯤 잠잠해질 것 같아요? 이게 내년? 내년 정도? 올해는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아, 올해는 좀 지나야 된다. 내년쯤 돼야지 좀 잠잠해질 것 같아요. 일단 어찌됐든 간에 돈은 끊임이 없다? 네, 그쵸. 그게 부러운 거예요. 네, 인생에서 보면은 사고가 일어나기는 하지만 또다시 모으고 또다시 일어나고 오뚜기 근성이 있고 뭔가 그래도 돈이 재물을 보유하는 사주기 때문에요. 말년에 가서는요. 그래도 조금 편안하게 평탄하게 갈 수는 있는 분이라고 보여요.